여기는 어디죠? 안녕하세요. 이거 뒤에서부터 내려가고 주모. 네. 오늘 작업은요. 귀농 선배의 반일, 당호박 무종 심기. 이거를 깊이 파가지고. 네. 초보 농사꾼 부부를 위해서 귀농 선배님 강의도 해주고요. 실제 경험이 담긴 순도 100% 리얼 강의. 사라지거나 이러면은 탈 확률이 50% 떨어져. 아. 얘들이나 고추나 이런 것들은 조심히 심어야 돼. 포트가 깨지면 안 된다. 모든 게 서툰 부부에게 귀농 선배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저 선배님께서 저희의 이제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원래는 귀촌을 생각했었는데 귀농을 하게 되었죠. 귀농 선배의 강의도 들었겠다. 이젠 실전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스승의 가르침 덕분일까요? 무종 심기가 순조롭게 여보,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난 너무 재밌는데. 다행이네요. 어. 남편분은 아니신가 봐요. 희망을 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인스타그램 봤어요? 우리 농지사업 빚이 얼마 남았죠? 5억 남았죠. 5억. 근데 오늘 15만 원 벌었으니까 4억 9,985만 원 남네요. 이런 거 계산하지 말아요. 긍정 여왕답게 슬픔도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렇게 갚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갚아 있겠어요. 근데 마인드 좋네요. 네. 우리 관절은 다 사라지고. 네. 관절과 바꾼 대출빚. 울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운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웃어야죠. 나사 하나 풀고 살면 됩니다. 네. 울면 제가 울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해요. 저희 애들도 제 눈치 보고 저희 신랑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웃어야죠. 웃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길은 나오니까. 네. 힘내자. 내가 선물한 좋은 기운이 이제 당신에게 곧 도착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아요. 힘이 나죠. 길이 없으면 만들라고 했어요. 우린 만들 수 있어요, 여보.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가자. 해보자. 해보자. 네, just do it. Just do it. 할 수 있어요, 여보. 까짓 것. 까짓 것. 해보는 거죠, 뭐. 네, 가보는 거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언제나 긍정의 싹을 틔워주는 아내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어도 마음만큼은 따뜻, 아니 후끈한 남편 재한 씨가 곁에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재한 씨에겐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어렵게 부부의 연을 맺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현실 육아와 귀촌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아들 정성아, 아빠 숯 좀 갖다 줄래? 거기 까만 거. 아들 정성이까지 불렀어요? 고마워. 자, 불까지 피우면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 중인 걸까요?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마당에서 이렇게 캠핑 분위기도 되고 조촐하게 저녁 함께 하려고.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농사일에 육아에 이제 저녁이 돼서야 챙깁니다. 하지만 부부는 함께인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으세요. 어휴, 덩달아 아이들도 고기 반찬 먹어요. 아, 어때요? 다희 씨, 고기 맛이? 좋아. 진짜 좋아? 응. 팩트만 얘기하는 다희 씨. 삼남매 최애 간식 마시멜로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금사청화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피로가 사르르 녹아 내립니다. 니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알아. 고기 먹는 날. 파베큐. 역시.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서 결혼한 날이야. 그날을 기념하는 날. 엄마 아빠가 웃다. 결혼해서 우리 마음이, 정성이, 다혜가 이렇게 함께 만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시작해서 우리 가족이 시작된 날이지. 어때? 괜찮네. 다 안 듣고 있어. 괜찮네. 이게 바로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귀농 생활이 아닐까요?